하나, 둘, 셋. 아니, 뭐, 겨울이기도 하고, 기모후드, 후디, 우드 등. 이거 두개 해보겠습니다. 일단, 일상 속에서 계속 같이 할수 있으니까, 그냥 자연스럽게. 잘, 그러면은 잘 때, 네. 뭔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조명을 이렇게 키면 너무 밝고, 끄면 너무 어둡고 하는 분들. 밤에, 자기 직전에는 한, 분위기. 후드를 봤을 때 BTS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. 색깔이, 블랙. 색깔 다 좋았는데요. 맞아요. 여기서 보시고 이 골라주세요. 뭐예요? 와, 쩐다, 이거. 이렇게 이런 색도 이쁠 텐데. 이거, 이렇게. 그럼 컬러를 세 가지로 원하시는 거예요? 예. 네. 그럼 소재는 어떤 게 좋으세요? 겉에는 일단 면인데, 여기 안감이 이게 아니라, 약간, 이런, 이렇게, 진짜 세밀하게, 이렇게 돼 있는데. 일단 면이 제일 무난하니까. 두께감은 어느 정도가 좋으세요? 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두꺼운 어깨선이 커야 돼요, 길어야 돼요. 이렇게 어깨가 떨어지면 어깨선이 한 이쯤 가도록 해야 돼요. 원래는 어깨가 여기인데 여기가 돼야 돼요.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나와서 막 여기 찢어지고. 뭐 이렇게 언밸런스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약간 네, 뭐 여기서 막좀 지저분했으면 좋겠는데 후드가 이렇게 딱 있어요. 그리고 모자가 깊어야 돼요. 그냥 오버사이즈입니다. 오버사이즈. 뭔가 후드가 그렇게 많이 두꺼우면 안 되겠다. 이게 느낌이 살려면은. 그리고 이 팔도 좀 길게, 기장도 약간. 이게 오버사이즈가 정해진 이유가 이거거든요. 품이거든요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7549. 분홍은 블랙. 블랙은 화이트. 갈색은 노란색. 그리고, 근데 로고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뭔가 티안 나는. 예, 이렇게 하시죠. 그리고 무드등. 일단, 무드등 안에 컬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판때기를 넣는 그게 있어요. 기본 조명은 흰색인데, 일단 밝기 조절이 돼야 돼요. 밝기 조절되고, 색 조절되고, 디자인은 근데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. 그러니까, 자. 왔어요. 안 그러면 움직이는 무드등 합시다. 파도 무드등. 약간 별 느낌으로. 그래서 저거 움직여야 되는데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움직여야 돼요. 밑에 조명이 있고 그리고 색상은 보라, 분홍. 아니다, 핑크, 보라, 파랑. 통짜로 하면 안 돼, 이렇게? 진짜로요? 심플하게 그냥. 버튼이 이렇게 3개 정도 있고. 파도나 아니면 별. 네, 제가 선정한 제품은 후드지법과 무드등입니다. 보통 저희 MD 보면은 좀 티가 많이 나잖아요. 근데 저는 그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.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멋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드등은 제가 한번 이제 투어 다니면서 그거를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노래 틀어놓고 그 틀어놓으면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. 네,
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과연 기대가 되는군요. 한번 보면 돼요? 컬러가 아주 잘 나왔구만. 내가 예상한 대로.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약간 너무 우비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집업으로 쭉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. 밑에 이렇게 좀 찢어져 있고. 그러면 앞면도 약간 언밸런스. 아니, 앞면은 이렇게. 앞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. 이제 이 절개선 지점부터 사선으로 네네. 쭉 들어가는 거죠. 여기도 절개선 쪽까지. 네네. 쭉 늘어지면서 약간 눈도 가리고 약간 네네. 그게 이쁘거든요. 근데 뒤에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돼요. 약간 좀 더 스무스하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있고 처지게 네, 축 처지는 그런 느낌. 그리고 살짝 더 커야 돼요. 훌륭하군요. 알미스트 괜찮지 않아요? 근데 이걸 좀 못 알아보게. 자, 여기서 이렇게 가서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. 근데 그거는 약간 블랙에만, 블랙 아니면 화이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얼미스트 하고 앞에 로고는 이렇게 가고, 네. 뒤에는 네.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. 근데 이게 좀 더 정리된 버전이겠죠? 근데 그게 네네. 약간, 진짜 낙서한 것처럼 네네. 그런 느낌도 좋고, 이것도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말고 뭔가 약간 좀, 이게 아트에 맞게끔 뭔가 달라도 네.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형태는 뭔가, 최대한 안 부서지되 쉐입은 유지하면서 요거랑 좀 차이가 질감이 붙여서. 비슷하게 네네 네. 흰색은 그러면 로고는 무슨 컬러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? 흰색은 그냥 깔끔하게 블랙 흰색은 블랙으로 할까요? 네 네네 네. 아 그리고 팔도 네. 이렇게 모여지는 거 말고 좀 더 이렇게 펑 퍼짐하게 퍼져도 좋아요. 좀 더 길게 네네. 더 길게요? 네 이거 떨어뜨리되 약간 네네. 끝에도 약간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저희가 사실 생각할 때 이런 질감은 이런 정도 맞아요.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안감 김 없는 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안 돼요. 네. 이런 거는 굉장히 그 그렇죠. 약간 요거 요런 거. 네, 네. 요런 거 원했어요. 이게 털 안 날리고 안 붙고 네, 네. 땀 흘렸을 때도 몸에 그 묻는 게 없는 그런 정도가 그렇죠. 괜찮으세요? 요거에 요거는 좋아요. 그럼 겉면은 요런 느낌에 네, 안감은 안감 요런 느낌. 이런 거 좋죠, 이런 거. 그러면 길게 해놨을 때, 네네. 끝에만 그냥 모여서 쇳덩어리 착 박는 걸로 할까요? 앞에, 네, 실버로. 요건데 약간 실버로 된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좀 더 쎄, 이런 느낌? 이거, 무드등이 진짜 왔구만. 네. 맞아요, 이런 거 맞아요. 저 얘가 기능이 진짜 많아요. 제품이거든요? 조금 덮으면 무드등이 되는 거예요. 어우, 좋은데요?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이게 딱 펼쳤을 때 촥! 보이면 좋겠네요. 네, 맞아요. 약간. 그래서 여기 발광력만 좀 저희가 적용을 네. 해서 어쨌든 밝기 조절을 하면 줄일 수는 있는 거니까 네네 더 보일 수 있게 이런 사이고 진행을 어떨까 좋은데요? 좋아요. 네, 그래서 근데 전 네네.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진짜 네네. 그냥 갤럭시 그냥 진짜 별 네. 뭔가 은하수 뭐 그런 거였으면 좋겠었거든요.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들 아 그런 거 왜냐면 네네.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요. 그러면 네네. 우주도 있는데 네네. 움직여서 약간 별똥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한 바퀴 돌면 별똥별이 떨어지고 또 한 바퀴 돌면 약간 프로젝터 같은 느낌이네요. 뭐 네, 약간 그냥 진짜 퍼지는. 방 전체가 약간 네네. 우주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. 딱 이게 네. 딱 그 빛과 그거에 딱 맞물리면서 뭔가 이렇게 저기 하나가 뭔가 아미가 로고가 막 딱 생겼다가 싹 사라진다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까지 딱 있으면 네 완벽하죠. 최대한 그리고 그 움직이면서 저소음 소음이 찡 이런 소리가 안 나게 네 저소음 바라는 게 참 많죠.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이게 공중에 떠있는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. 큰 혁신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자석으로 이제 뜨는 거죠. 네. 네? 달 그 뜨는 거 알죠? 근데 이제 무선 충전 되면서 블루투스 아니 이거 막 개발하면 진짜 인정이 돼.
저는 네, 디자인보다는 디자인을... 성능을 택할게요. 아, 그 디자인은 약간. 네, 근데 최대한 심플하면 좋아요. 심플한 게 좋은 거죠. 네. 뭔가 무광이 약간 착 심플하고 단단해 보이는 약간 그러면. 사실 그건 블랙이 짜이긴 한데. 그러면 메인 컬러로 블랙을 쓸 때 포인트 컬러로 약간 보여주는 네, 네, 네. 정도의 느낌이신 거죠? 네네네. 좀 사이즈가 네, 크면 네. 크더라도 네네. 그냥 좀 더 성능이 좋고 좀 더 선명한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, 아무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.